고대의 워럭들은 승천 차원이 한때 강력한 힘을 지닌 생명체가 살던 곳이라고 추측했다. 엘릭스니한테도 그런 전설이 있다. 이야기뿐이지만 이제 이 왕국도 어둠에 지배당하고 있다. 구원은 불가능하다. 언젠가 없애야 할 곳이지. 요새는 트러스트랜드에 있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군. 명령에 따르고 있는 건가?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선택권이 있다는 뜻이지.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. 허나 굴복자는 그런 재량이 없다. 그들은 더 큰 뜻을 가진 존재에 협력할 뿐이지. 외부적 본능과 같다.
곳에서 왠지 빨리 지치는군. 마치 영혼을 빨아들이는 것 같아. 무슨 느낌인지 알겠군. 햇살이 내리쬐고 신선한 공기가 가득한 농장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힘들거든. 슬픔으로 감정이 흐려질 수는 있지만 판단이 흐려져선 안 된다. 많은 이들이 우리를 믿고 있다. 아이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, 미스 락스.
그녀는 이제 충분히 성장했다. 아이도가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녀를 환영할 것이다.